안녕하세요, 투데이 피규어 강창용 김종우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의 기타는 네. 샌드버그입니다. 캘리포니아 모델 STS. 네. 샌드버그의 한국 아버지 우리 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샌드버그에서 이제 마스터피스 에이지드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이 굉장히 30년 이상 그냥 길거리에서 구른 에이지드와 지판의 손상,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반지 같은 거 끼고 켰을 때라는 그런 기스부터 해서 뒷면에 보면 이제 마찰로 인한 네. 색의 변색까지 네. 다 잘 전달되어 있고 네. 버클 기스. 에이지드에서 섹터 행어놨을 때 국내에서 생각 들어오는 모든 에이지드 중에 그러니까 렐릭 모델 그런 거 펜더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 것 중에서 네.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샌드버그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이스법한 렐릭으로 네. 디자인이 되고 있어요. 가끔 이제 팬더 뭐 커샵이나 예, 비슷한 그레이드 레릭 기타들 오면 굉장히 유심히 또 바라보시더라고요. 네, 얼마 갖고 했나 보는데 확실히 여기 부분에서는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스펙 간단히 알려드리면 넥은 4볼트로 체결되어 있고 캐네디언 락 메이플입니다. 프렛보드는 이제 22프렛 메이플 핑거보드로 되어 있고 스케일 랭스는 25.5 네. 엘더바디고요. 네. 색상은 보다시피 블랙 하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윌킨슨 브릿지로 되어 있고 트레몰로 브릿지, 그다음에 샌드버그 에이지드 니켈 헤드머신 자체 헤드머신입니다. 네. 있고 픽업은 샌드버그 자체 빈티지 파워라고 부르는데 그 알리코 5 마그넷으로 되어 있는 60년대 스타일입니다. 네. 컨트롤은 뭐 당연하겠지만 5개 블레이드 스위치, 그다음에 원 볼륨 투톤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둘을 험버커로 묶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한 소리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직렬로 두게 되면 요 두 소리가 같이 빠져나서 볼륨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면 여길 통과한 소리가 다음 코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렬 사운드를 냅니다. 네. 당연하지만 이제 마스터피스 에이지드가 되게 되면 서머 트리트먼트가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 두 개가 다 들어가는데요. 그 둘로 인해서 실제로 오래 사용한 기타에서 나는 그런 사운드들을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 트리트먼트는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버큐 그러니까 진공으로 된 오븐에 넣고 기타를 집어넣고 나무를 이제 진공 상태니까 불길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열만 전달되는 거죠. 히트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변색이나 이런 게 이런 로스티드랑 달라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천천히 바퀴 오븐에서 구워서 올리는데 온도를 처음부터 빡 올리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도도 400도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서 올라가면 고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딱 멈추고 다시 식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립니다. 나무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통해서 나무가 실제적으로 공기 중에서 오랫동안 건조됐을 때 나오는 세포질의 변화를 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정말 오래된 나무로 만든 듯한 기타 사운드를 내고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는 거기에 활용 점정을 더해서 진동을 계속 넣어서 기타를 치면서 우리가 에지된다고 하잖아요. 소리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탈수통 같다면서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바이브레이션? 네. 바이브레이션은 그렇게 아니고 네. 진동 앰프가 스피커가 거꾸로 돼 있어요. 스피커가 위로 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마샬이면 스피커가 이렇게 뒷면이 앞으로 나온 거야. 에, 안쪽 면이. 그러면은 이제 진동체가 앞으로 쏘게 되면 소리는 바닥으로 숨지만 진동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음악성의 진동은 거기에 판에 묶여 있어야 악기가. 그러면 그 진동을 들어서 드르르 하면서 계속 떨게 되는데 거기서 최소 100시간 정도 학대를 당하고 나면 연속적으로 사람이 100시간 연주한 것 같은 효과를 인지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상당히 트이는데 이거는 저희 샵에 오셔서 그렇게 된 기타와 그렇게 되지 않은 기타를 번갈아서 연주하면 쉽게 비교가 됩니다. 어쨌든 인위적인 방법인데 내추럴하게 하려면 초반에 사면 이제 소리가 답답하잖아요. 네. 네, 새 기타들은 네. 패거든요. 패죠. 베이스들도 네. 막 둥땡 막 패고 우리도 막 스컹크 막 뭐 이렇게 하고 계속 네. 울리게 하려고. 네. 더군다나 하이그로스는 잘 안 돼요. 이제 그 하이그로스 말고 광 없는 애들 적어도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니트로 피니시들 그런 계열이거나 아니면 뭐 오픈포로 돼 있는 계열들이 그나마 잘 먹죠.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이 기타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스터피스 에이지드니까 아까 말한 두 개의 트리트먼트도 모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드웨어는 낡은 상태로 보이지만 사실 새 거고요. 광택만 죽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AS도 무상 5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뭐 헤드머신이 망가졌다, 브릿지가 망가졌다 이런 거 핀이 없어졌다, 나사가 없어졌다 뭐 그런 다 되는데 하나 안 되는 게 프렛잡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플렉머신이라는 기계를 써서 이 프렛을 맞춰놔요. 근데 여러분들 사용하다가 드레싱이 뭐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그렇거니 그렇다 치고라도 뭐 프렛을 뽑아서 다시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넥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이 애플도 똑같죠. 뚜껑 따는 순간 보상 사라지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거기서부터 이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츠를 제공하는 AS는 가능하니까 안심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샌드버그 기타의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은 정우 씨가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항상 리뷰에서. 그래서 정우 씨랑 겨도 잘 맞는 것 같고. 네. 한번 저희가 한번 또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오래된 기타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한번 정우 씨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덴프 와샤램프 AB 박스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픽업 한번 들어볼게요. 공공인 것 같아요. 일단 네. 텐션이 좀 살짝 날창날창한데, 네. 근데 이게 같은 공공구라도요. 우리 입문자용 기타랑 비교해서는 날창함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덜합니다. 장력은 약한데 굉장히 저가 기타들, 아니 입문자용 기타들은 이게 굉장히 얇거든요, 진짜. 얇은 줄을 쓰면 게이지에 따라서. 근데 이런 기타들은 사실 뭐 그래서 여기서 010을 키면 사람들이 되게 와 하면서 감동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보관하는 입장상 역시 009가 내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보관하기 편하기 때문에 009를 껴놓고 시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치도 아주 좋고요. 네. 저는 제일 많이 체크하는 게 솔솔솔로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아, 솔솔솔이래. 아, 그래요? 예. 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솔솔솔로 체크를 많이 하는데, 예. 아주 피치가 안 울죠?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걸로 체크를 많이 하도록 하곤 합니다. 이 기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EQ의 밸런스가 이걸 플랫이라고 볼수록 모든 기타는 다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이거 캐릭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죠. 팬더 바이브가 여기에 있다. 요즘 나는 팬더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팬더 팬들이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팬더 옛날 느낌들 기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거 기타 향수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전 여기서 그 DNA 그 옆 동네 그 버즈비 리뷰에서도 그쪽에서 은총 씨가 똑같은 얘기 해줬거든요. 팬더 DNA가 있다. 네, 저도 그래서 똑같은 말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먼저 얘기를 꺼내줬으니까 나는 함부로 말 못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 꺼냈었으니까 오셨구나.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던 빈티지의 최상급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모던 빈티지라는 말이 예전엔 되게 어색했는데 딱 요런 컨셉을 두고 모던 빈티지라고 하지 않나. 네. 그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톤. 자, 가운데 소리 잽잽이 같은 걸 좀 해보겠습니다.
견주하기도 참 편하고 예, 내기 참 편해요. 2단 앞부터 픽업은 이제 아까 우리 강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푸시풀 포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를 좀 걸고 네, 이런 데서도 아까 저가 기타 보시면 제가 연주를 잘 못하는 건데 피치가 나가버려요. 근데 지금은 편한 예. 자기가 연주 못한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뭘까? 잘 치는 걸 뻔히 아는데 아니 사실 연주를 제가 연주를 잘했으면 여러분들 연주하는 거 많이 봤겠죠. 잘하시는데 예. 그 다음에 자 톤을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은 그냥 코드 자 외탄 거 다 빼고 이제 드르릉 C 코드. 자, 푸시풀 뽑아 보겠습니다. 하나 두꺼워지죠. 근데 일반적인 험버커랑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딴 이따가 디스트 걸고 중중중을 해 보면 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뭐 스컹크 같은 주법을 해도 막 이렇게 쏘고 그런 거 전혀 없죠. 자, 뽑아볼게요. 저는 험버커를 좋아하니까 약간 이렇게 둥근 소리에서 약간 컷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크노치 톤 자체에 녹음 놓고 치는 걸 좋아해서 사실 보통 프론트에 놓고 뭐 사람들이 뭐 이런 톤으로 프론트로 많이 연주하는데 저 이렇게도 둥그렇게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놓으면 리얼로 놓으면 싱글이면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뽑고 약간 둥그렇게 만들고 톤컷 해가지고 그냥 예, 요 상태 예, 오히려 이런 톤이 더 좋더라고요. 예쁘잖아요. 이쁘네. 예. 옛날에는 그 선입견 때문에 피로트 놓고 항상 여기서도 컷 해볼까요? 했는데 그냥 이런 톤 놓고 실제로 예전 뭐 퓨전 앨범 들어보면 이런 톤 되게 많았거든요. 살짝 컷 해가지고 옥타브 주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리어에서도 둥글둥글하게 싱글 코일 픽업의 기타인데도 싱싱싱 기타인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으로. 그렇죠. 또 거기다 이제 직렬 모드로 바꾸면 노이즈도 캔슬되니까. 그렇죠. 예. 예, 이렇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드라이브 톤 한번 밟아 볼게요. 볼게요. 프론트 자, 톤 올리고
허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같은 걸 보면 1, 2, 3, 4 기타지만 예, 베를린에서 예, 네시빌까지도 갈 수 있는 예, 그런 기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들었을 예.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 비디오에서 제가 부밍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좀 뿌연 맛이 나는데 얘는 지금 그런 게 없죠. 깔끔하게 원래 소리만 딱 예. 입체감 있게 나오는 예. 담백하고요. 예. 소리가 그런 예. 느낌이 있어서 예. 좀 오늘 리뷰한 기타 셋 중에 딱 그냥 딱 중간에 껴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제일 아닌가? 좋죠. 제일 좋죠. 제가 솔직한 방송을 제가 말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리뷰한 기타 중에 제일 비싸요. 여러분 이거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 150. 네, 끝판왕입니다. 네. 당연히 끝판왕 소리가 나야죠. 끝판왕이니까. 작년에 네. 기타 들어올 때 가격이 지금 샵에 있는 게 지금 470인데 그 물가 상승률 비교하면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오른 셈이죠. 570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준하게 올랐고 유로가 폭등한 것도 있고요. 샌드버거 자체적으로 좀 올린 것도 있어요. 근데 저 생각엔 유로가 오른 게 더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샌드버거 올린 이상 폭보다. 자 그런 식으로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는데 기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유로가 움직이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유로는 달러처럼 뛰진 않았지만 한 100원 정도 움직였어요. 디스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기타 톤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리어 픽업이 제일 재밌으니까 리어에 놓고 리어 위주 좀 연주해 볼게요. 네, 이런 락적인 기타는 이제 리어가 보통 험버커일 경우가 많으니까 네, 흉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도중모근을 흉내내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백킹을 쳐볼게요. 자, 싱글코일 소리. 근데 저도 싱글코일 좋아해서. 저도 싱글코일 좋아해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네. 발라드 백킹 다 되지 않습니까? 살짝 게인을 빼고. 네, 귀찮으니까 볼륨을 깎을게요. 요즘에는 막 지금. 이 정도까지 잘 개인은 쓸 일이 많이 없어서 한 이 정도? 디스트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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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까 전에 왜 싱글콜 좋아하는지 저 베이스 입장에서 들어오면 싱글콜로 쳐줘야 제가 베이스 칠 때 들어올 여백이 있어요. 뭔지 알죠? 예. 험버콜 하면 내가 다 이겨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예. 음압을 예. 위아래로 막 잡아먹고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막 배음 많은 개인이 이제 올라가면 배음이 막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알아서 깎잖아요. 예, 본인이. 저는 아, 그렇게 이런 개인 안 써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아까 싱글콜 뺏기실 때 바로 예. 스마일이 바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비교해 보면 아 그냥 풀로 다 올려버리고 같은 리프를 쳐볼게요. 방금 그 뭐 발라드 백킹 같은 거 그냥 자 뽑아볼게요. 충분히 또 시원한 그렇다고 그렇죠. 너무 두껍고 텁텁해지는 게 아니라 시원한 맛이 또 있어요. 예, 가는 고음도 잘 살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뭐 어느 쪽을 주안점에 두냐겠죠. 싱글 코일 소리를 주로 쓰는데 험버커가 가끔 기능이 필요하다 정도면 저는 충분히 니즈를 충족할 것 같고요. 예. 굳이 싱싱홈 안 사셔도 뭐 네. 예. 반대로 저는 이게 더 아쉬워요. 싱싱홈에서 험에서 그 싱으로 스플릿하면 그건 오히려 좀 의미가 없는 소리가 날 때가 좀 많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좀 기타리스트한테 좀 좋을 것 요즘 같아요. 음악엔 더 잘 맞죠. 네. 네. 사실 솔직하게.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하나 판단해야 되는 게 이거 혼자서 연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드럼도 들어올 거고 건반도 들어오고 베이스 들어오고 보컬도 얹어질 거잖아요. 기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다 잡고 들어가면 네. 다른 악기들이 들어올 여백이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싱싱싱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디스트 그래도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자꾸 크리스찬 기타리스트 분들한테 어필하고 싶어서 자꾸 그런 라인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죠. 예. 할렐루야 바로 예. 밴딩하는 순간 그냥 이거 적당한 예. 존재감을 갖고 있고 또 예. 너무 나서지도 않고 딱 중간 밸런스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 보면은 어떤 모종에서 잘 나가는 어떤 기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들 때 시원한 맛이지만 사실 다른 악기 들으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유의 기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앞에 돌출돼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존재감이 드러나서 막 내가 다 해먹겠다 이런 기타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처음 서울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오래된 기타에서 느껴지는 그 톤 바이브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 처음 샀을 때 처음 그 기타를 길들이기 위한 그 노고가 필요 없다는 것도 어쩌면 이 악기의 좀 장점이 되겠네요. 바로 그냥 바로 사실, 그냥 실전으로. 예, 예. 근데 확실히 그 휴머네이징된 기타랑 이 트리트먼트된 기타랑은 차이점은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있어요. 근데 곧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휴머네이징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반칙인 게 출발선을 100m 달리게 하는데 한 30m 앞에서 출발하게끔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들어갑니다. 휴머네이징. 예. 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사람이 또 그 훌륭하신 기타리스트 분이 또 에이징을 시켜놓으면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럼요. 네, 더 영광스러워지는 기사들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연주자 분들 이제 샌드버그로 트렌드를 좀 옮겨보시면 어떨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어필을 하고 싶어요. 저는 네. 타겟팅이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저희 이제 네. 모종의 로비를 뒤로 하고 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BS 뉴스 김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